창세기 17장. 또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였다. 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,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.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. 너는 내 앞에서 함께 걸으며 또 운전하여라. 또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둘 것이며 또 내가 너를 더욱더 많게 할 것이라.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얼굴을 엎드렸고, 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. 말씀하시기를, 보아라,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, 또 너는 민족들의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. 또내 이름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워지지 않을 것이며, 또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될 것이니, 이는 내가 너를 민족들의 무리의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이다. 또 내가 너를 더욱더 번성하게 하며, 또 너를 민족들로 만들 것이고, 또 왕들이 내게서 나오게 할 것이며, 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와 또내 뒤에 올 그들의 세대를 위하여 내 후손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서 너와 또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될 것이라. 그리고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너희 자손들에게 내 거류하는 땅 모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줄 것이며, 또 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될 것이라.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. 또 너는 내 언약을 지킬 것이며 너와 내 뒤에 올 그들의 후손들도 지켜야 한다. 이것이 내 언약이니 너희가 나와 너희 사이와 또내 뒤에 올 후손 사이에 지킬 것이며, 곧 너희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라. 또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할례하도록 할 것이니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. 8일이 된 자는 너희 중에서 할례를 받을 것이니 모든 남자는 너희 세대들을 통해서 집에서 난 자든지 그가 너희 자손이 아닌 어떤 이방인으로부터 돈을 주고 산 자이든 받아야 한다. 내 집에서 난 자와 또 돈으로 산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을 것이며, 또 너희 살에 대한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. 또 할례받지 않은 남자 곧 자기의 포표의 살에 할례하지 않은 자는 그 목숨이 그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할 것이니 이는 그는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. 내 아내 사래, 그 여자 이름을 사래라고 부르지 마라. 왜냐하면 그 여자의 이름은 사라이기 때문이다. 또 내가 그 여자를 복주고, 그리고 또한 그 여자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며 그 여자를 복줄 것이라. 또그 여자는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백성들의 왕들이 그 여자에게서 나올 것이라. 또 아브라함은 그의 얼굴 앞에서 엎드렸고 그는 웃었다. 그리고 그는 자기 마음속으로 말했다. 100세가 된 자에게 아들이 태어날까? 그리고 만일 90세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?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다. 이스마엘만이라도 당신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.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. 참으로 내 아내 사라는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며, 또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를 것이고, 또 내가 내 언약을 그와 또그 뒤에 올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세울 것이라. 또 나는 내게서 이스마엘에 대하여 들었다. 보아라, 내가 그를 복줄 것이며, 또 그를 번성하게 하며, 또 그를 더욱더 많아지게 할 것이니, 그는 열두 통치자들을 낳을 것이며, 또 그로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라. 또 내가 내 언약을 이삭과 맺을 것이니, 그는 또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 내게 낳아줄 자라.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말씀하시기를 마치셨고, 또 그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올라가셨다.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또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과 또 그의 돈으로 산 모든 자들, 곧 아브라함의 집의 사람들 중에 모든 남자들을 데리고, 또 그는 그들의 포표의 살에 할례를 행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날이라. 또 아브라함이 그의 포표의 살에 할례를 받았을 때에는 99세였으며, 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표의 살에 할례를 행했을 때는 13세였다.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, 또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남자들 곧 그의 집에서 난 자와 이방인으로부터 사온 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.